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일자별로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체크를 해서 전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시간이긴 한데 단위는 뭐 분까지 할 수도 있고요. 뭐 시간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근무 시간을 시간분, 몇 시간 몇분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거를 분 단위로 바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 단위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간분 단위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뭐 1시간 30분을 근무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30분에 시급이 만 원을 곱할 경우에는 만약 30분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시간의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출할 때는 1.5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시급,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총 임금은 얼마가 지불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퇴근 시간하고 출근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면 그럼 전체 근무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는 하고 등호를 붙이고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하면은 총 7시간을 근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7시간, 8시간, 뭐 7시간 45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총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총 근무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등호를 하고 합계를 나타내는 sum 함수를 쓴 다음에 요 전체를 씌워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자, 20시간 28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7, 8, 8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해도 보통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3일이면 24시간이잖아요. 3, 8, 24. 하루에 8시간이라고 평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시간은 이 전체 합한 게 아니고 아주 턱도 없이 적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 24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루로 환산을 해서 시간을 찍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 근무 시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썸을 한 경우에는 그냥 썸한 상태로 답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 포맷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몇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이 아니고 몇시몇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시간은 시간인데 24시간 하루 24시간 형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시간을 다 누적해서 총 시간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옵션이 미리 있지만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자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H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만 쓰면은 1일 땐 1이 나오고 2일 땐 2가 나오는데 두 개를 쓰게 되면 1일 때는 0, 1, 2일 때는 0,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정확하게 표식을 하기 위해서는 H를 두개 적어주는 게 좋죠. 세 개일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세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mm 뭐 분이야 분은 계속 누적되면 안 되고 59분 60분이 되는 순간에는 또한 단위가 넘어서 바로 시간으로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대괄호를 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임의로 형식을 만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이 근무 시간은 44시간 몇 분, 28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자, 위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면 전체는 44시간 28분인데 이거를 분 단위로 바꾸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대괄호를 한 다음에 M을 두번 쳐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분 단위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분에서 60분이 넘어가도 그거를 윗 단위인 시간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 단위로는 2668분을 근무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총임금을 구할 때는 전체 근무한 시간에다가 시간당 임금을 곱하게 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뒤에 이 28분이라는 부분은 전체 60분으로 보게 되면 0.5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이 시간 부분의 단위하고 이거를 바로 곱하면 되지 않고 실제 이거를 계산하기 좋은 용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산출용은 단위가 시간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점 몇 시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자 전체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할 때 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수식을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 항상 24를 곱해 주면 됩니다. 24를 곱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 시간이 좀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일반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줘요. 여기에서 일반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44.466667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소수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보죠. 약간 자, 이 정도로. 그러면 44.47시간이 돼요. 만약에 44시간 30분이면 44.5가 되겠죠. 정확하게. 근데 28분이 30분에 못 미치기 때문에 0.47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당 임금에다가 이 산출용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 데이터를 곱하게 되면 총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곱하기 시급 이렇게 하면은 444,666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뭐 계좌이체 같은 거를 해줄 때는 444,666원 6.7원 어쩌면 안 되니까 뭐 444,667원 뭐 이렇게 계좌이체를 시켜주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원 단위는 뺀다라든가 아니면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을 딱 정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천 단위든 만 단위든 정해줘서 실제로는 계산식에 의해서는 444,666원이 나왔지만 이거는 뭐 435,000원을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총임금이고 이거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은 자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자 이거를 라운드를 할 거예요. 얼마로 올리느냐? 그러면 몇 단위에서 올릴 거냐는 것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위를 0으로 만들 거면 자 마이너스 1을 쓰고 지금 천 단위에서 줄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44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돈을 받는 경우에는 좀 반올림해서 이렇게 받아주면 좋지만, 그 내는 경우에는 보통 절삭한다 그래서 아예 뒷부분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죠. 반올림하지 않고 아예 그냥 퉁쳐서 올리거나, 그러니까 44만 4천 보다 1이라도 많으면 44.5천을 주거나, 아니면 44만 4천원에서 뭐 1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거는 없는 걸로 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그 라운드 함수에 업이 있고 다운이 있죠. 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거고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완전히 내가 천 이하는 버리겠다 그러면 다운을 하는 거고 천 이하가 하여튼 뭐든지 숫자가 0.1이라도 있으면 나는 무조건 올려주겠다. 그러면 업을 쓰면 됩니다. 요것만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산출용 데이터를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분으로 전체 데이터의 근무 시간을 합계내는 거 그것만 잘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이럴 수 있죠. 내가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 10시에 근무를 하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넘버 표시가 나오죠. 밤 10시에 근무를 해서 뭐 아침 5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왜 에러가 나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나 시간을 계산할 때 결과 값이 음수이거나 지금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앞에 거를 뺐는데 앞에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이거나 너무 날짜가 엄청나게 커요. 시간이나 날짜가. 그러면은 이제 넘버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 칸을 넓혀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이 넘버 표시는 이 셀의 폭보다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크면 넓으면 이런 넘버 표시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 값이 날짜나 시간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에는 또 이거 잘못된 걸로 나와요. 날짜나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또 이 수식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여기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더 작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대략 5시간, 그 다음에 앞에 10시부터 근무해서 24시까지 4시간, 9시간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의 수식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서만 수식을 바꿔줄 게 아니라 아예 수식을 처음에 만들 때 더하기 1로 하고 이 전체를 수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 표현이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다 더하기 1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시간이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는 44시간 정도 시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다 좀 추가됐다 그래서 아까는 그 한 6시간 정도 근무한 데이터였는데 이쪽은 9시간으로 바뀌면은 그래도 한 50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66시간이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 더하기 1을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제 보는 것처럼 자 숫자가 오른쪽이 퇴근 시간이 퇴근 시간에 구현된 숫자가 앞에 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만 1을 더해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대로 빼주면은 그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산출하는 게 되겠죠. 더하기 1을 해줘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if를 더 줘서 만약에 이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커요. 숫자가 크면은 자 쉼표를 하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됩니다.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거짓일 때는 그러니까 작을 때에는 퇴근 시간이 D2 퇴근 시간이 작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뒤에 거에서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고 다시 더하기 1을 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식을 전체로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 다시 정확하게 시간이 구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산출 시간하고 임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아놔야 될 것은 자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 분을 누적해서 표시하는 방법, 산출용으로 소수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실제 지급액을 반영하는 방법, 근무 시간을 측정할 때 퇴근 시간하고 출근 시간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산출을 해내는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요거를 헷갈리게 되면 이 전체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것만 주의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뭔가 시작해서 끝내는 전체 시간을 그 합산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이제 쉬워질 것 같습니다.